이곳에 오니까 제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울려 퍼지던 음악,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기억하시죠? 이곳에서도 산에서, 숲에서, 하늘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이곳은 천상의 화원 곰배령입니다. 싱그러운 푸른 잎과 야생화로 반기는 곳, 인제 곰배령으로 떠나보자. 곰배령을 오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원도 인제군 기림면 진동리. 오지로 손꼽히는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과 차들로 북적인다. 푸르른 실록의 계절, 5월의 좋은 날 떠난 곰배령 등산. 하지만 곰배령을 오르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인터넷으로 미리 입산 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입산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것. 짜잔! 저도 입산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곰배령에 올라가려면 입산 허가증이 꼭 필요한가요? 예, 필요합니다. 입산 허가증은 산림 생태계를 조금 더 이렇게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600명 정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요 입산증을 드리고요. 그거 받으신 분들만 곰배령까지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산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예약으로 300명 하루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이제 민박집을 이용하시면 또 하루에 300명 정도 가능하신데 인터넷 예약은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4주 전 수요일부터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 설렘과 기대감을 가득 안고 일단 기념사진부터 찰카. 어떻게 보셨어요, 곰배령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생화가 좋다고. 글쎄, 기대를 많이 갖고 왔거든요.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출발. 생태 탐방로 길을 따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이어진다. 계곡을 끼고 오르는 길은 초입부터 울창한 원시림이 반겨주는데 곰배령은 전봉산을 넘어가는 부드러운 고갯길. 잠시 눈을 감고 원시림을 온몸으로 느껴본다. 이 바람 소리,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 진짜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뭐랄까, 진짜 스트레스가 확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울창하게 우거진 나뭇잎들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숲에서 뿜어내는 청량한 기운은 몸도 마음도 초록빛으로 물들인다. 하늘을 가리는 짙은 숲과 또 맑은 계곡물이 쏟아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와, 인제를 말할 때 하늘 내린 인제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겠어요. 정말 와서 보니까 하늘이 내린 인제, 천의 자연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꼭꼭 숨겨뒀던 자연 그대로의 자연. 아무나 허락하지 않았던 길. 이 길의 끝에는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정상까지 많이 멀어요? 억수로 멀어요. 아, 멀어요.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 멀어도 쉬엄쉬엄 걷기 좋은데. 곰배령이 있는 전봉산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생태 자원의 보고다. 식물의 유전자와 종,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산림이다. 이런 자연의 모습을 느끼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렀을 등산객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예. 아, 그럼 지금 벌써 정상 갔다 오신 거예요? 예. 어떠세요, 올라가시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요. 힘드셨어요, 올라가시니까? 어떠세요? 올라갈 때는 괜찮는데 내려올 때가 이 비알이라 가지고 발도 좀 걸린, 돌에 걸리고 징계가 있어요. 그럴 때 좀 힘들었어요. 아, 힘든 건 별로 없는데요. 너무 느낌이 좋고요. 뭐, 이 파랑기 나오고 이러니까 보기가 참 좋고요. 물이 좋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와, 저기 좀 보세요. 얼마 전에 강풍이 심하게 불었잖아요. 강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요. 우와, 바람이 그렇게 심했나?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릴 만큼 강했던 바람의 위력.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오랜 세월 모든 비바람을 버텨온 것도 바로 자연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꽃을 피우며 놀라운 복원력과 질긴 생명력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 반겨주는 야생화들. 이거 무슨 꽃이지? 와, 향기 진짜 좋다. 풍경도 좋고 야생화도 많고. 곰배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야생화 천국.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뿜어낸다. 피었다가 지고 또다시 피어나고 누가 봐주지 않아도 열심히 꽃을 피우는데. 마치 식물도감을 펼쳐놓은 것처럼 화려한 꽃물결이 먼 길을 걸어온 등산객들을 반긴다. 4월이면 얼레지를 시작으로 9월 산 국화류까지 쉬지 않고 피어나는 야생화로 단장하는 곰배령. 정상에 도착하기 위해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면서 걷는 게 곰배령을 걷는 포인트다. 와, 이보다 더 향기로울 순 없어요. 야생화 향기에 오늘은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곰배령은 정말 야생화 천국이에요. 수줍은 듯 피어있는 야생화. 은은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에 또다시 산을 오를 힘을 얻는다. 맑은 물이 흐르는 징검다리 위를 건너고 오래전부터 이곳의 주인이었던 숲속 친구들, 귀여운 다람쥐도 반갑다. 한자리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켜온 나무들, 싱그러운 초록 세상으로 물들이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에 땀을 식힌다. 아기자기한 재미들로 가득했던 곰배령길. 어느새 정상에 도착.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시원한데요, 진짜? 포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올라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네요. 진짜 여기 꼭 와야 돼요, 진짜. 숲에 가려졌던 푸른 하늘이 열리고 정상에 오르면 비닐스럽게 나타나는 천상의 화원. 해발고도 1164m. 광활한 초원지대가 펼쳐진 이곳이 바로 곰배령이다. 누워있는 곰의 배를 닮았다고 해서 곰배령이라고 하는데. 막힌 것 하나 없이 탁 트인 시야. 하늘이 닿을 듯 광활하다. 여기 올라오니까 정말 좋은데요. 언제 올라오면 제일 좋아요? 이 정상에 올라오면 항상 이렇게 멀리 보이는 것이 참 아름답고요. 그래서 사계절 모두 와보셔도 정말 후회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곰배령을 왜 천상의 화원이라고 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으면 때가 타기 마련인데요. 곰배령은 그나마 잘 보존돼서 아직까지 천상의 화원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싱그러운 자연이 손짓하는 계절. 곰배령에 가면 세상이 온통 푸른빛이다. 들리는 건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큰 산에 타고 내려온 곰 한 마리가 누워버렸다는 곰배령. 곰의 전설을 따라 마음도 흘러가는 곳.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천상의 화원으로 가는 진초록 원시림의 길. 몸과 마음까지 초록으로 물들이는 곰배령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